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4일 금요일 마감 시향, 그리고 셀티는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새해를 맞고 첫 번째 주말이네요. 퇴근 시간일 텐데요. 닥터K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라 아침 방송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감 시향은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일요일날 종목 상담 방송은 잘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확실한 시간을 못 박아드리면 여러분들도 방송 시청하시기 더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저녁 시간을 완전 방송에 다 할애해야 된다는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랑을 얻으려면 제가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사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녁 사생활을. 자, 그래서 고민 좀 해보고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닥터K가 시장을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석을 많이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같이 잡아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원래 닥터K 방송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제가 콘티를 준비하고 대본을 준비한 게 없어요. 제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이 종목은 괜찮다,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 것이다를 말씀드리면서 방송이 시작된 거거든요. 너무 준비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코스피 플러스 0.83% 상승, 코스닥 1.14% 상승입니다. 자, 여기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 안 깨야 된다 했는데 안 깨고 양봉 박았으니 양호.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깨면 안 된다는 선을 안 깨고 양봉 박았으니까 양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양호합니다. 자, 바닥권에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큰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갔다, 양호. 자, 그 상황은 그동안 배당 이후에 줄기차게 팔던 기관이 오늘 현물에서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2200억 들어오면서 시장을 반등하는데 견인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최근에는 기관의 힘이 제법 우리나라 시장에서 좌지우지를 좀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 기관이 사니까 받쳐주고, 기관이 때리니까 밑으로 빠지고, 그죠? 다시 사주니까 올라가고. 최근에는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힘이 좀 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바뀌어요. 거의 외국인이 더 힘을 많이 작용을 하는데, 시장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관이 더 힘이 있다. 그러면 누구의 흐름에 관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힘 있는 형들한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얍삽하게. 외국인 형들이 힘이 세면 외국인 형들을 가는 쪽으로 숟가락 꼽아야 되고요. 기관 형들이 간다, 힘이 세다, 그럼 기관 형들한테 얍삽하게 붙어야 됩니다.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개미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세상만사님도 오래간만에 시생방 반갑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찍 하루 시작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현우님도 반갑습니다. My bro, 내보다 나이가 작다면 bro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진짜 내 동생하고 이름 같아요. 니 몇 살인데? 저 50이에요 이제. 한 살 올라갔습니다. 아, 참 싫은데. 그죠? 자,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1261억 매도, 개인도 같이 던졌고요. 개인이 사면 별로입니다. 그죠? 누가 사야 된다? 기관 외국인 중에 힘 센 형들이 사줘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176억 산다고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죠? 선물은 기관 외국인이 포지션 바뀌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 좋은데, 선물 계속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오늘 기관이 받아줘서 밑으로 안 쳐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이 3300개 안 받고 개인이 받았으면 아마 밑으로 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수급이 중요해요. 지금 방송 시작하고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1800억. 그리고 코스닥도 25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콘탱고 0.96 괜찮은 상황입니다. 베이시스. 자, 환율도 막 중단 정도, 박스권의 중단 정도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니까 큰 문제 없다. 상단으로 안 가야 돼요. 1140원대까지 안 가야 됩니다. 여기 가면 닥터케이는 유튜브한테 2000달러 수표 받은 거 있는데 여기 가서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바이오주 오늘 급등을 했네요. 오늘의 갑은 바이오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야,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자, 2차 전지 뭐 그만 하고, 그죠? 일진다이아 우리 산업 수소차가 확실히 2차 전지보다는 좀 나은 모습입니다. 남북 경협 많이 올랐던 것 조금 조정받고 현대건설 이런 거 다시 좀 올라가는 모양. 자, 엔터주 강하다 그랬어요. 오늘 대박 날라갔네요, 그죠? 엔터주 안 좋으니까 던져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통신 엔터 빼고는 좀 약세다, 그죠? 자동차 조선이 약간 주춤하는 이틀 전입니까 맞죠? 분명히 엔터주 괜찮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네요. 자, 좀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 1% 올랐긴 했습니다만 빠진 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상황이고, 전기전자 별로입니다. 자, 자동차 괜찮다 했는데 오늘 기아차 6% 날아갑니다. 야, 여기 살 수 있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동차가 주도주라는데 변함없습니다. 조선주 대번에 뛰어오릅니다. 주도주 맞아요. 건설주는 아직 좀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통신주 고점 부위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추세 괜찮아요, 그죠? SK텔레콤도 추세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통신주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그만입니다. NC소프트 1등 하라 그랬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 4% 올라봤자 그거보다 NC소프트에 관심 가진 게 훨씬 좋습니다. 지지권이니까 오늘 살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치유가 들어와야 내가 이야기를 한마디 좀 해줄 게 있는데, 그죠? 자, 여기 닥터케이 관심 종목군에 그냥 뻘겋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이 조금 밀리고 있는 거 빼고는 거의 뻘게요, 그죠? 거의 뻘겋습니다. 그 말인 즉슨 시장이 반등할 때 강하게 같이 반등하고 시장이 약세일 때 비교적 강세 나타낸다. 종목 선정을 잘하고 우상향이고 시장의 주도주군을 잘 잡아내면 아무래도 시장보다 수익률 나아지게 돼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체크 한게 1번 눌러 예이야. 시장의 업종 대표주를 잘 뽑아내고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좋은 걸 뽑아낸 게 여기 있는 핵심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닥터K가 제시하는 그러한 종목 분석 내지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인지를 잘 뽑아내는 그게 특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배워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시간 저 알아들었어요. 네, 형. 재밌어. 내 동생이라 갈게. 진짜 내 동생하고 이름을 같기 때문에 My bro. 아, 옵티미스트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좀 그걸 해주시지. 눈하고 관련된 아주 무식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낙관론자 맞죠? 낙관론자 RC 야. 옵티미스트 낙관이니까 보는 거하고 관련됐으니까 옵트 이게 눈하고 관련 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장이 무너져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전부 다를 조지게 되면 시장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로 빠져야 되는데 강세 업종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업종을 잘 찾아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시장보다 우세한 수익률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지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페 24를 들어갔던데 카페 24 어디 갔냐? 이 빼버린 바람에 여기서 또 날아갔네. 주가. 지우 성량이 그거 해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좋아해. 왜냐하면 좀 바다닥 그리니까 그것까진 좋은데 카페 24 여기 무너지는 거 보고 던졌는데 다시 들어갔다 그랬거든.
이런 건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여기 지지 보고 뭐 들어갔다 깨면 또 손절하겠다 그까진 좋은데 별로 좋은 매매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죠? 위에 20일, 60일 다 있잖아요. 그죠? 물론 산 가격대에서 올라간 걸로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매매법은 썩 그렇게 내가 아무리 대표 선수지만 권장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자꾸 이런 걸 자꾸 건드리거든. 요즘 바빠가지고 대응도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그룹해야 차라리 괜찮은 코스피에는 괜찮은 종목 탁 박아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봐라고 퀘스천 마크 한번 던집니다. 마이크 안 나온다고요? 잠깐만요.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잘 들린다. 3번 눌러 예이야. 잘 나오는데요? 잘 나와 병이야. 마이크 너 무음해놓은 거 아니야? 잘 나와 잘 나와. 아 나 불안해. 여러분들 마이크 관련된 거는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귀에 이어폰 꼽으면 소리가 왔다가 그 딜레이가 있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거나 하면 그건 즉시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크 회사에 있는 거 들고 왔어요. 몸통을 교체했는데 아마 몸통에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뭐? 자, 다우존스가 오르고 있고 나스닥이 1.36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분봉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언제입니까? 몇 시입니까? 오전부터 9시부터 그냥 올랐지 않습니까? 쭉 올랐어 그냥 쭉. 자, 나스닥도 그냥 쭉 올랐어. 그러니까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할게요. 자, 미국 선물이 오늘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같이 발맞춰서 이제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예전에 여기 꽂혀도 우리나라 배당 내지는 연말 드레싱 때문에 디커플링 억지로 좀 붙들어놨다면 이제 붙들어놔야 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빠지면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들으시죠? 자, 야간 선물도 0.08. 이건 뭐 소폭이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중국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국이 오늘 많이 올랐네. 중국하고 야간이 아니라 저 해외 미국 선물하고 올라간 영향 때문에 같이 동방 상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요인은 그렇다. 자, 중국도 전저점 인근인데 다행히 안 깨고 올라갑니다. 다행이에요, 다행. 자, 트럼프가 조금 북한하고도 화해 제스처를 좀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이 강한 반등세 좀 나오고 여기 다우존스는 23,400권 여길 강하게 20일 라인이죠. 그러니까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자, 나스닥도 6,600 그리고 여기 위에 21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만 시장 반등 가능하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바닥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직 몰라요. 봐야 돼요. 바닥을 논하려면 저는 여기 2100 이상 올라가야 여기 올라갔다 밀렸다 하다가 이 올라타야 2100 이상 올라가야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하루 올랐다고 바닥이 아니다 말하기 섣불러요. 올라가는 척하다 이거 깨고 내려가면 끝장난다. 가장 중요하다. 1981 여기 저점 쌍바닥으로 시연을 하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빠질 것인지 코스닥은 여기 650 라인 여기 밑으로 처질 것인지 진짜 중요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다행히 오늘 은봉 이후에 양봉으로 말아올리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자, 오를 때 강하게 돌파 시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남은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가볍게 체크해 봤는데 좋다는 업종 대표주들은 상승 시도 나왔고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어요. 자,
종목 상담 아까 바이넥스 하셨던데 종목 상담 이야기 하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좀 그러니까 바이넥스부터 한번 그럼 잠깐 보고. 야, 이 뭡니까 이거. 1,400원이었는데 언제 샀는지까지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던지고 나니까 10% 올라갔다 그랬죠? 와우. 다시 샀어야죠, 오늘. 그죠? 여기. 타이밍이에요. 언제 던졌는데 오늘 날아갔단 말입니까? 오늘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분봉에서 여기 살 수 있는 모양 났잖아, 그죠? 자, 근데, 쉽지는 않았겠죠.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20일에 처지면, 당연히 밑으로 빠지는데, 안 처지고 그냥 양봉 세우지 않습니까? 18% 올랐네, 야. 4개월 전에 던졌다. 본전에. 4개월 전 걸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그죠? 4개월이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4개월이면 한 둘, 셋, 넷, 9월 달에 1,400원. 자,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관심 가진다면 이제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거니까 그죠? 바로 따라가지는 마시고 좀 눌림목 주고 하면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안에 삽니까? 제약. 뉴스 나왔습니까? 뭐라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강한 반등세 나왔네요. 관심있게 지켜보십시오. 눌림목 줄 때까지. 그죠? 그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은 셀티넘 삼행제 워낙 갑이니까 한번 체크해보죠. 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박스권일 것이다 말씀드렸고, 자, 비교적 밑으로 쳐졌는데 오늘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왔으면 이제 뭐 밑으로 19만 3천원권으로 쳐지기보다는 반등세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쉽게 접근하긴 좀 힘들었다. 왜냐하면 20일이 바로 위에 22만원권이 있기 때문에 저항권에서 살짝 멈추는 모양인데 스트레이트로 4.5% 강하게 반등했네요. 그죠?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관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음봉이 스트레이트로 너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 올 만큼 왔어요. 내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서 23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간다면 몰라도 밑으로 또 쳐져서 약간 비실비실한다면 아직까지 낙관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3만원까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 시도 나오고 밀릴 가능성 높아요. 23만원에서 저항권이기 때문에 적당히 스무스하게 밀리고 다시 강한 돌파 나와야 24만원 25만원권까지 노릴 수 있다. 그 상황 좀 잘 한번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 올라서 다행인 하나 닥터케이는 아직까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있다인 거 따로 있어요. 그죠? 바이오메드. 자, 4.5% 셀트리온 오늘 올라갈 때 1.9%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기 안 빠지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이런데 더 관심 가져야 된다. 돌파하고 약간 눌려주고 분봉으로 보면 여기 분명히 타이밍이 나왔을 겁니다. 이럴 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YG 엔터테인먼트 끝내주네. 7% 그죠? 결코 닥터케이의 관심 종목도 셀트리온 오른 것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분석했던 방송들 보시고 확률이 높았다면 오히려 쓴소리라도 여러분들 수익 올리는 데는 그것이 더 약이 될 테니까 원래 몸에 안 좋은 약 몸에 좋은 약은 쓰기 마련이거든요. 단약이 잘 없어요. 그죠? 한번 곰곰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행히 반등 4%대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몰라요. 20일권에서 저항받았고 강하게 81,000원까지 장대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시연하면서 강하게 돌파 신호 넣고 눌릴 때 스무스하게 눌리고
다시 재반등할 때 강하게 나오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밑으로 또 다시 힘없이 쳐지면 여전히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아직까지 접근하라 소리를 안 하잖아요. 셀틴 삼형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모양 아닙니다. 급락을 멈췄을 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4%대 이상으로 다 반등 나왔는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내지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됐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62,000원권에 61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 강하게 7만원권까지는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눌릴 때 스무스하게 밀리고 다시 재반등 넣을 때 강한 반등세 나와야 됩니다.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발매도 오늘 단타하면 부담되는 자리 당연하지. 꼭대기인데 빠지기 십상이니까 쫄이지. 그죠? 오늘은 들어가서 먹었다 하더라도 잘한 거 아니에요. 칭찬받을 자리 아닙니다. 23만원권 정도까지 기다리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나? 23만원. 이거 안 봤거든요. 똑같아. 왜냐면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면 여기 올라올 거기 때문에 23만까지 기다려. 딱 꼬랐다 여기서 질러버려 그냥. 병이 you know 딱 기다렸다가 23만 안 줄 가능성 높은데 시장 출렁출렁 한다고 여기 한번 딱 밀리잖아. 23만 질러버려. 잃을 확률보다 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무조건 그죠? 아 잘했어 잘했어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독이에요 그게. 자 한미약품은 여기를 지키려는 의지는 상당하네요. 43만원권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46만 5천원 여기권을 넘을지 안 넘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여기가 조금 단단한 지지권이라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적어놓으십시오. 43만원권 저도 적어놓죠. 43만원 메모 입력 43만원. 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병이 이렇게 메모해놔. 딱 이렇게 손대면 아 43만원 여기 43만원 그러면 따로 메모 안 해놔도 딱 이렇게 갖다 대면 딱 메모 나와. 그러면 딱 돼요. LG화학으로 갈아탔다고? LG화학 나는 어저께 뺐는데 당연히 약하지. 밑으로 개꼬꾸라지게 있는데 이걸 산다고? 야 병이야 아직 많이 멀었다. LG화학으로 왜 갈아타 이거를?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여기 있냐? 뺐어? 없어? 힘 없잖아 그지? 이런 걸 여기서 질러야지. 이런 걸 질러야 된다니까. 21선 지지대잖아 그지? 이런 데서 질러야 된다니까. 주도주라고 엔터테인먼트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YG 엔터테인먼트 괜찮다고 여기서 사고 올라가고 20일 지지받고 이런 데서 사야 된다니까. 차라리 꼬꼬라지가 있는 LG화학 이런 거 사면 안 돼.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가겠냐. 여기 올라가면 34만원권 가면 거의 튕겨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스트레이트로 밀렸어. 2차전지 별로. 오늘 전에 오늘 던졌고 4개월 전쯤에 매수했다 아까. 오늘은 다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20일도 안 깨잖아요. 일부 물량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재성님 아시겠습니까? 이거 말 맞추기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부 물량 들고 있어야 된다니까. 20일도 안 깨요. 5분봉에 장대양봉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잖아요. 그죠? 한 4분의 1 정도 들고 있었어야 돼. 다 던지면 안 돼요. OCI 이야기 그런 거 하면서도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올라갈 때 다 던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다 던지면 안 돼요. 다 던지면. GS건설 41,800원에 여기 41,200원 깨지면 무조건 던진다는 각오가 됐으면 살 수 있으나 좀 비교적 약세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 44,000원권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여기 올라가 튕겨 내려오면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놓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밑으로 41,000원 깨고 내려오면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일단 할게요. SK텔레콤 279,000원을 매도하고 절반 매도.
다 매도하고 그 절반으로 샀다 이 말인 것 같은데. SK텔레콤 이익이 완전 올라섰기 때문에 크게 안 무너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위에 29만까지. 셀트리온 21만 4천 원, 100%. 무조건 셀트리온만 하시는 모양이네, 그죠? 이틀 전에 매수했다. 이날? 이날 매수 잘했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음봉으로 내리꽂히는데 밑으로 더 처졌다 올라왔잖아요.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 타이밍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수익 나고 있어도 잘한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타면 홀딩, 23만 원까지 올라타면 홀딩, 23만 원 살짝 밀리면요 청산 절반 이상 하십시오. 챙겨놓고 다시 23, 22만까지 밀리잖아요. 사고 싶으면 위에서 23만에서 던졌던 거 다시 사놓. 그렇게 하는 게더 잘하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튕겨 내려오는 거 보면 한 절반 끊어내고 여기 딱 오면 다시 22만에서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고 다시 23만 가또 밀리면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 절반 정도는 갖고 있고 본인이 100% 가져간다는 거는 셀트리온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한 매매 기법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한미약품까지 이야기했고, 종근당. 자, 여기 살려주네요. 그죠? 밑으로 처지면 별로고, 올라가면 왔다갔다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요. 유한양행 대번 7%로 강한 반등. 야, 굿. 굿입니다. 안 따라가요. 올라갔다 눌려주는 거 기다리십시오. 21만 6천원까지. 수급은. 수급은 기관 외국인 조금 관심 있어요. 제가 드리는 그 조언들을 분봉 매매를 할줄 안다면 눈에 나중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끌고 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 나면 적절하게 챙겨가면서 다시 그러니까 중장기로 셀트리온만 100%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주식 싫고 셀트리온만 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매도 저항권에서 매도 적당히 하고 눌려주면 다시 적당히 또 실어놓고 다시 여기가 또 튕겨내려 또 적당히 좀 끊어내고 다 말고 그러니까 한 절반이나 3분의 1 가지고 내지는 더 하게는 5분의 3 정도 남겨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비중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확 처진다면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3분의 1 내지는 5분의 2만 딱 남겨놓고 확더 처지면 여기 다시 사놓고 그러면서 올라가면 또 손실분 약간 만회하고 그거 사고 팔고 잘해내면 할줄 몰라서 그렇지 끝내주는 트레이드 됩니다. 삼성바이오는 관심 없어요. 대웅제약 야 이것도 처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탔고 좀더 관심 있게 볼게요. 한올바이오 대번에 그냥 들어올립니다. 야 이게 진짜 어저께 던진 사람들 진짜 욕 나올 거 아닙니까? 야참 대단합니다. 바이오메드 아직 괜찮은데 눌려줘야 되고요. 밑으로는 별로 겁니다. 신라젠 별로고요. HLB도 별로입니다. 메디톡스도 당분간 여기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54만원과 60만원 사이에 박스권이에요. 별로입니다. 저는 제 같으면 바이오메드하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그게 훨씬 나아요. 셀트리온보다도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제넥신 별로고요. 코오롱 티슈진 야 다시 올라타는 모습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그냥 관망만 하지 그냥 뭐 사라 말아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별로고요. 아직 별로입니다. 자, 그 정도로 체크해봤고요. 오늘 또 하나의 갑은 엔터테인먼트 줍니다. JYP는 별로 관심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YG 엔터 괜찮다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20일 지지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야 지우야 바빠서 너 지금 못 듣고 있지? 하려면 이런 거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해라 지우야. 이 올라탄 거다 보이잖아 너. 왜 자꾸 밑에 바닥 박박 기고 있는 거 자꾸 하는데? 별로야 그런 거. 너 카페 24. 왜 자꾸 밑에 바닥 박박 기고 있는 거왜 자꾸 하지? 그거보다 이런 거 올라타는 거라니까 이런 거 올라타는 거너 기법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너가 오랫동안은 매매를 안 했잖아. 1년도 안 됐잖아.
그동안에 시간 많아서 잘할 때는 감각이 살아있는데, 지금 물론 이걸 따라가기엔 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올라탄 거 갈라하니까 못 쳐다보니까 못 던질까 싶어서 오히려 처져 있는 거 하지. 그게 오히려 패착이다. 그게 오히려 강한 건 오히려 한 시간에 한번 보면 더 나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산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자꾸 밑에 꼬꾸라져 있는 걸 자꾸 찾는다는 게 문제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지우야, 나중에 방송도 못 들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 전달해 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올려놓습니다. 그 뭐더라? 포스코 캠텍. 왜냐면 자꾸 접근하는 게 별로예요. 포스 캠텍도 여기서 들어갔거든.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 다행히 올라가 팔아먹고 나오긴 나왔는데 대번 밀리잖아요. 여기서 들어갔다고 지우가. 지는 이제 여기 밑에 여기 지 이런 걸 보는데 자꾸 이평선 무시하거든. 최근에 보면 이평선 자꾸 무시해. 추세선만 자꾸 지지저항만 자꾸 따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지우야. 이거 봐봐, 여기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라니까. 근데 다행히 올라갔어. 왜냐면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던 거 한번 밀리면 양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를 보고 끊어내겠다. 볼린저 밴드 밑으로 쳐지면 던지겠다는 이유 때문에 했으면 또 모르긴 하나. 별로 잘하진 않았다고. 다행히 여기가 팔고 나왔어요. 이건 성공했는데 이건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약한 거 자꾸 들어가니까 할 만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닥터K가 이야기해 준 거는 왜 관심 없냐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나은데,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그지? 너 같으면 한전 이런 거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 진짜 요거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여기 딱 올라탈 때 올라가, 이런 게 훨씬 많이 먹는데. 좀 맞아야 되겠다, 지우야. 얼굴을 봐야 맞지. 아이고. 잠깐만요. 자, 두 종목 제가 또 올려놨고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강한 종목을 하셔라. 강한 종목을 하는데 꼭대기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지권에서, 선수급 아닙니까? 닥터 K방의 대표 선수인데 자꾸 이제 조금 시간이 없어서 매매를 많이 못하니까 슬슬슬슬 조금 오류가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방송 좀 들으니까 좀 귀에 이제 들어오고, 지우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알것 같죠?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좀알것 같다고 빨리, 빨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다 아는 것 같아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닥터 K와 3년, 4년 대학교 입학했다 생각하고 한번 쭉 가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1년 만에 그만둔 거를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알것 같았거든, 어느 정도.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사실 옆에 호빵 놔두고 있는데, 아, 다 식었겠다. 먹지도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야채 호빵. 아, 그게 다 아닙니다. 경험이 10년 됐는데 저하고 한 1년 한거 하고, 이제 주식 경력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년 같이 한거 하고 정말 달라요. 다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SM보다 YG 더 좋다 그랬어, 분명히. YG가 훨씬 좋죠. 그죠? JYP보다 모양 더 좋지 않습니까? CJ ENM 하라고 이야기 나던가요? 안 해요. 밑으로 꼬꾸라진 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하라 하던가요?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해. 신세계, 호텔신라 다 별로고, 이마트도 지우가 괜찮다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도 별로예요. 아, 위에 가면 다 튕겨 내려와. 그래서 한번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자꾸 바닥 기는 걸 좋아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자꾸 해. 그럼 별론데. 선수는 강한 종목 올라타가지고 강한 종목을 올라타서 더 많이 먹어내는 거, 그게 더 잘하는 건데.
대한항공도 딱 지지권이거든 여기. 그죠? 오늘 정도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깨지면 좀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인 관심 많아요? 저유가 수혜 아닙니까? 아시아나항공 별로입니다. 지네요 말을 안 하잖아. 근데 대한항공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종목 상담부터 일단 좀 해볼게요. 전파기지구 모양 죽인다 하셨는데 한번 얼마나 죽인지 한번 볼게요. 모양은 죽일지 몰라도 모양은 뭐 나쁘진 않아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전파기죽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파기죽이 기지국이 수익이 많이 나면 얼마나 많이 날 것이며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올라타면 2500원 정도 올라타면 살 수는 있겠으나 2700원 정도 가면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 윗골이 엄청 달고 등락 엄청 심하고 완전 저가주 저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다른 더 우량한 종목에 관심 가지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57,500원 인실님 언제 사셨어요? 57,500원이면 여기 앞전에 사서 안 던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잘못됐습니다. 음봉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연봉 또 떨어지는데 들고 있다 매우 잘못됐다. 현대건설 최근에 뭐 좋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별로입니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지금 현재는 별로예요. 52,000원 깨고 내려가면 별로다. 올라가도 57,000원 권역 상당한 저항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 매수가인 건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볼린저 밴드도 위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올라타야 6만원 인근 이상 강하게 올라타고 눌림목 주면 그때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연말에 뭐 여기 샀단 말이죠. 그죠? 여기 살만한 자리 하나도 없어요. 살만한 자리 없습니다. 이날 샀다면 좀 모르겠으나 18일날 맞다 안 맞다 맞으면 1번 아니면 더 뒤다 2번 더 뒤로 해봐야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별로예요. 그 전날 샀다면 또 모르는데 그 다음날 밀리는데 안 던졌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2번 뒤에 거 그죠? 밑으로 처지면 안 되니까 지금 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조금 좋아질 가능성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 강하게 놓으면 적당히 물량 청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북 경협 또 하루 이틀 오르다 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대로템은 나쁘지 않아요. 현대 엘리베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쫓아가기도 부담되고요. 나머지는 별로예요. 별로. 이야 뭡니까? 그죠? 어저께 보긴 봤습니다만 이런 거 꼭대기 따라간 사람 있죠? 잘못하면 작살납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인데 그죠? 뭐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하락추세 돌려내고 그 전날 너무 음봉이 커서 따라갔을지 몰라도 여기 매수 포인트 맞기는 맞아요.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선수는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우 같은 선수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이 전부 지지로 바뀌었거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는데 이런 걸 따라갈 줄 알아야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일이 다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딱딱해 관심 핵심 종목군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NC소프트 오늘 살만한 자리이긴 한데 내일 안 밀려야 돼요. 강하게 돌파 시도 놓으면 484,000원 끝까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눌려줘도 이평선 60일 올라오고 20일선에 저항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강하게 돌파하면 또 괜찮아요. 관심 계속 가집니다. 고려엔 대번의 지지권에서 전고점까지 대번 날아갑니다. 죄송합니다. 관심 있는 종목들 추세 모양 훨씬 좋죠. 한전 자 전고점 돌파 이후에
눌리니까 기다려. 다시 기다립니다. 32,000원까지. 32,000원 하면 1차 매수, 30,000원권까지 밀려도 2차 매수, 아니면 32,000원 깨지면 던졌다가 다시 30,000원권 오면 복수 차원으로 지지권이니까 매수 들어가서 끊고 나오는 전략 가능합니다. 이런 기법과 같잖아요. 그죠? 그죠? 밑에, 여기서 깨져도 밑에 올라온 60일에 지지권. 자, 이런 전략이에요. 현대차, 여기 지지권입니다. 기아차,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어. 올라갑니다. 유플러스, 통신주 괜찮다 했어. 나쁩니까?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 농심, 야, 죽이네. 눌려주면 관심 가지십시오. 26만원권. SK텔레콤 올라탔어. 모던 이펜스 밑에 다 깔아놨어. 내일 강하게 돌파 나온다면 병이야. 이런 걸 시도해보는 거야. 그리고 깨지면 던져. 그냥 27만 6천 깨지면 던져버리고 밑에서 다시 복수해보든지. 야, 이거 여기 손절했던 라인인데요. 포인트 넘으면 또 사는 거야. 또 사는 거야. 포인트 넘으면 너무 쫓아가지는 말고. 그게 잘하는 선수급이 하는 매매입니다. 기간이 좀처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NC 그러니까 SK텔레콤 기간이 던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계속 삽니다. GS리테일도 여기 딱 지지권 아닙니까? 반등. 그죠? 기관 관심 있어. 음식료 쪽에 아 괜찮아요. GS리테일이 베트남도 진출 있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바이오메드도 눌려주면 무조건 접근하고요. 기관 외국인 최근에 기관이 좀 던지는데 외국인 매수세 계속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대박 7% 대박 나릅니다. 20일 지지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병이야 이런 걸 해. 이런 걸 20일 지지권에 사고 만약에 밀리면 던져버리고 다시 여기서 복수 42,000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거다. 오늘 다 던질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왜? 끝내주고 가는데 20일도 안 깨는데 전고점 인근에서 밀려야 뭐 던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던졌다는 건 예측 매도 인정해 줄지 몰라도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던졌다.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장대 양봉인데. 그죠? 종근당 아까 말씀드렸고 대한항공 살 수 있는 자리라 그랬고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종목들은 지지권에서 다 반등하고 다 지지의 역할 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미폰 더 올라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대본에 나르고 강원랜드도 여기 지지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모레퍼스픽만 깨졌습니다. 그죠? 여기가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7% 빠졌으니까. 그죠?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관심권에서 슬 제외합니다.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이거 밑으로 확 제낍니다. 일로 내립니다. 일로 내리면 추가했다고 생각하잖아. 내일이나 그러니까 월요 정도에 한번 보고 밑으로 쳐지면 이제 관심권에서도 뺍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건설주 아직까지 좀 별로고요. 야, 네이버는 올라탔습니다. 오늘 매수도 가능한 권역이었어요.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안 쳐지면 돼요. 12만 1000원 안 깨지면 자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13만 2천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야, 오뚜기. 그러니까 오늘 음식료가 대박 날랐어. 농심, 오뚜기, 오리온. 그죠? 야, 세 개 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할게요. 다우 선물이 플러스 1.28% 상승, 나스닥 선물이 1.77% 상승. 오늘 미국이 상승한다면 같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 보이고 야간 선물에서 같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0.25% 상승. 비교적 최근에는 같이 미국 시장과 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안정적으로 마감한다면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보자. 자, 그러나 현재 20일 권역인 2050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반등 시도 넣는지 중요하겠고 코스피 코스닥은 20일에 저항받고 있습니다. 670 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서 60일 라인인 686 라인까지 얼마나 강한 반등세 넣는지가 중요하겠고 오늘처럼 기관이 다시 현물 매수세 좀 들어와 줘야만
되고 강한 반등 넣으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퐁당퐁당 말고 쌍끌이 매수세 같이 들어야만 강한 반등세 넣을 수 있다. 그 부분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고, 선물은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최근에 계속 매도 나오고 있는데 매도가 잦아들고 매수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라.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지수는 반등하기 훨씬 쉬워지는 상황이 된다. 중국도 오늘 이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도 오늘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2.05% 상승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세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맞아서 첫 번째 또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정신없고 상당히 변동성 심하고 해외시장 특히 미국에서 급등락 막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지금 주식시장인데요. 자, 섣부르게 오늘 반등하러 나왔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 지켰던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쌍바닥으로 지지해내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 아니면 힘없이 대밀려버리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고요. 자, 구독 안하고 지금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모양 옆에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을 해놓으셔야만 시시한 방송 듣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딱딱해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넘버원 스탁 브로캐스트 그렇게 방송 타이틀에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요. 연말에 벌써 연초에 빠질 거다는 이야기 이틀 동안 지금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올랐잖아. 그죠? 이틀 연속으로 빠지는 폭이 짭 컸어요. 그 정도만 맞춰내는 것도 여러분들 저는 저 스스로 대단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죠? 하루 이틀 이상의 상황을 맞춰내는 거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검증해 보시고 모든 방송들 실시간 방송들 녹화 방송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증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한번 날렸다 안 날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더 날려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우측 중단에 꼽혀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탭 나오고요.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돌아가면 되니까 안 눌렀다 눌러주십시오. 실시.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는데요. 슈퍼챗입니다.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 후원해주시면 닥터케이 또 힘이 나겠죠. 자, 녹화 방송이나 실시간 방송 들어오실 때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